설마? 아니야, 아니겠지. 여자 몇 살인데? 29이요. 여보세요? 장민이? 어, 언니. 어디야? 집. 내일은 뭐 해? 약속이 좀 있어. 왜? 아니야. 저기 별일 없으면 놀러 오라고. 진작 전화하지. 친구 만나? 아니. 남자? 어. 잘 됐네.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, 얘. 아직 우리 식구들한테는 얘기하지 마. 알았어. 언제 내가 입이 해프니? 어? 그쪽에 만나는 사람 생겼으니까 문제 복잡해지지 않아요.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. 우리 시집이에요. 어떻게 샛별 엄마 좋아해? 고맙다고. 샛별이 옷도 사주고? 야, 남대문 시장 확실히 애들 옷값 싸더라. 그래? 저기 혼자 다닌 거야? 아니, 장미가 도와줬지. 걔는 어째 데이트는 안 하고 맨날 형만 따라다녀? 응. 너 내일 만나기로 했더니 봐. 걔는 그 성질도 안 좋은 게 어쩌 이렇게 복이 있을까? 응? 인품 좋은 양친 모두 건강하시지, 집에 돈 많지, 지도 펑펑 벌지. 에이, 뭐 생긴 건 그런데다가 그 남자까지 있잖아. 다 가졌어, 다. 에이. 시골이 오늘도 일찍 퇴근한다고 그랬니? 그런가 봐. 잠깐만, 누구냐? 여보세요? 난데? 곰탱이냐? 오늘 좀 늦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저녁들 먹어. 그래, 알았다. 끊어. 저기 시골이 식당 일로 바쁜가 봐, 늦는데. 뜨거뜨거야.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거야? 셋이 다정히 살다가 나만 떨궈놓고 내 손이 차가울 때 누가 더운 손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어. 엄마 손 참 따뜻했잖아. 그 온기가 너무 그리워. 이 세상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래. 나한테 너무 잔인한 말이야. 그 잔인함 붙들고 주기도문처럼 외우면서 살아볼래. 내 몫까지 살아볼 거야. 오늘 내 눈물 걷어가줘. 더 이상 울래야 울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줘. 이제 정말 약속할게. 한 번씩 어이없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. 나를 위해서 울어도 엄마 아빠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을래. 그래도 엄마 아빠 나보다 행복하잖아. 누구보다 사이좋게 살다가
한날 한시에 세상 뜨고 형체는 망가졌을지언정 고통은 아주 찰나였을 거야. 그렇지? 눈은 차갑지만 참 부드러워. 그 부드러움 때문에 사람들은 차가워도 눈을 맞고 싶어 하나 봐. 내 심장에 박힌 고들은 더운 눈물로 녹여냈어. 추억은 간직하고 아픔은 잊어버릴 거야.